안녕, 오늘의 리즈 클로젯. 주제는 바로 아이유 클로젯입니다. 저는 아이유를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스타일링은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예쁜 옷은 아이유 덕질하다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약 10년간의 덕질 중 아이유와 비슷한 옷들을 모은 아이유 클로젯을 보여드려요. 재밌게 봐주세요. 짠! 아직도 저는 아이유 하면 이 스타일링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2011년 대한민국을 강타한 그 스타일입니다. 아이유를 네이버에 치면 영광 검색어에 이 아이유 원피스가 뜰 정도로 엄청나게 유행을 했던 원피스예요. 너랑 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도 다들 옷장에 이거 하나씩은 있으셨죠? 너랑 나는 노래도 좋았지만 매번 아이유의 무대 의상 보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 뮤비 의상 말고도 병아리요, 화이트요, 그리고 이때 이 의상 너무 좋아했어요. 포근한 하늘색 니트. 아이유 원피스는 단정하지만 귀여운 디자인이라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봐도 스타일링이 하나도 안 촌스럽고 너무 예쁘죠. 백업 댄서분들의 의상까지 아기자기 귀여워요. 저런 원피스 안에 샷스커트를 입힌 게 진짜 센스의 끝. 이 옷 지금은 없어진 미니메이드라는 쇼핑몰에서 구매했었어요. 지금도 마음에 들어서 잘 입고 있습니다. 여기 카라 부분이 동글동글 귀여워요. 다른 컬러는 베이지가 있었는데 아직도 후회 중이에요. 둘 다 사버릴걸 그랬어요. 베이지도 예뻤는데. 저는 이렇게 블랙으로 단정한 원피스보다는 살짝 하늘하늘한 쉬폰이나 꽃무늬, 밝은 색을 좋아하는 편이라 까만 원피스가 몇 벌 없는데 가진 까만 원피스 중에 제일 아끼는 옷입니다. 저랑 10년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원피스. 이건 작년 생일에 입었던 옷이에요. 아직도 정말 많이 좋아해요. 치마단 끝도 동그랗게. 여기 포인트는 뒷목이 있습니다. 여기 이 뒤 리본이 최고예요. 길게 내려오는 거 정말 좋아해요. 뒷모습이 가장 예쁜 원피스. 바람 불면 리본 끝이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그 당시 조금 비싸게 주고 구매했던 기억이 나네요. 20대가 되고 나서는 안에 얇은 오프숄더용 블라우스를 함께 입었어요. 이러면 원래 팔이 긴 원피스처럼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반묶음 리본으로 포인트. 두 번째는 하루 끝. 아직도 아이유 뮤비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상인데요. 봄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 좋아해요. 이때 이 셔츠도 청량해서 예쁘지만 하루 끝 하면 기억나는 패션 이거죠? 도톰한 니트 가디건에 기타를 치는 아이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하얀 티셔츠에 베이지 꽈배기 가디건은 살짝 밋밋할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보통의 데일리 패션이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상큼한 연청을 같이 매칭해줌으로써 하루 끝만의 그 봄 분위기가 잘 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바지를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이런 청바지는 1년에 두세 번 입을까 말까 했었는데요. 하루 끝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청바지를 되게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20대 초반에는. 꽈배기 가디건은 정말 유용하게 여기저기 입을 수 있었어요. 진한 베이지가 아니니까 제가 좋아하는 연한 파스텔 톤들의 옷이랑 조화가 좋고 큼직하고 넉넉하니까 베이비들 원피스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아이유는 여기서 구두를 신었지만 이런 구두는 취향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캐즈 화이트. 깔끔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특유의 느낌이 있어 여기저기 잘 어울려요. 흰 셔츠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청바지라면 청바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캐즈 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쌀쌀한 초봄에 가장 입기 좋았던 스타일이에요. 세 번째는 분홍신 원피스. 제일 유명한 스타일링은 이거죠. 나스 드래곤걸을 품절시켰던 그 스타일링.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뮤비에서 나온 옷은 아니고 기사사진으로 만난 옷이에요. 사실 아이유가 입은 건 진한 베이지 컬러인데 저 원피스를 구하기 힘들기도 했고 톤 다운된 베이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사진으로만 보며 만족했던 제품입니다. 짠, 맞아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원피스입니다. 아이유가 입은 원피스는 진한 베이지 컬러인데요. 구하기도 힘들고 제가 또 베이지 컬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진만 보면서 만족을 하고 있던 차에 짠! 우연히 만나게 된 원피스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피치핑크 컬러인데다가
귀여운 콩단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저 원피스에서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이 레이스 장식이 비슷하게 박혀있어요. 그쵸? 이렇게 어깨, 허리, 힙 부분이랑 끝단까지 엄청 세심한 원피스예요. 아래에 샤스커트를 함께 입고 싶었는데 요즘 샤스커트는 진짜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동룩만 팔거나 아니면 길이가 미디움이거나, 저는 짧은 샤를 원하는데. 그래서 대신 여리여리한 분위기의 속치마 바지로 대신했어요. 아랫단을 풍성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여기가 뚫려있는데 그 부분을 막아주기도 해요. 그냥 속바지만 입어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치맛단이 폭신해 보이고 팔랑거리는 그 느낌을 정말 좋아해요. 여기에 빨간 구두까지. 최근에 구매한 찰스앤키스의 레드힐이에요. 사이즈가 몇 개 안 남아서 구매할 분들은 빨리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225 사이즈를 구매했어요. 너무 굽이 높지도 않고 가격도 비싸지 않은 편이라 마음에 쏙 들어요. 네 번째는 기억나시죠? 4년 전 아이유의 공항 패션으로 화제가 됐던 아이유 청치마입니다. 이때 이 내추럴한 예쁨, 신경 안 쓴 듯 예쁜 꾸안꾸룩입니다. 각도별로 찍힌 사진들을 저장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회색 와이셔츠랑 같이 세트로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 저는 회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그냥 하얀색 티셔츠에, 이게 제일 제 취향이에요. 데님의 화이트는 정말 기본 공식이니까. 흰 티셔츠 말고도 맨투맨을 입고 나가기도 했고 체크셔츠랑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렇게 신발을 컨버스를 신어주냐 캐즈를 신어주냐, 노란색 뮬을 신어주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집니다. 흰색 캐즈를 신는 코디는 조금 청순한 느낌이 좋아서, 이렇게 흰색 라코스테에 잭포셀을 신는 코디는 편하게 까만 잔스포츠 백팩에 셔츠를 같이 걸쳐주고, 노란 뮬을 신는 코디는 액세서리로 귀여운 하트 반지와 하트 팔찌를. 다섯 번째, 반편지 원피스. 티저 떴을 때부터 저 원피스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했었어요. 분명 화려한 느낌의 디자인은 아닌데 어쩐지 아주 오래전 옛스러운 고급 원피스 느낌인 거예요. 원피스를 보고 빠져가지고. 근데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았는지 길거리에 쫙 깔려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쉽게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원래 이렇게 진한 레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끈이나 신발, 가방이나 이렇게 립으로 포인트를 주곤 했었는데 이 옷은 그냥 이렇게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레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뮤비 나오자마자 찾아서 잘 입고 다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 생일에 친구 만났을 때도 입었어요. 옷장에 있던 가장 예쁜 옷이라고 생각해서. 햇빛 아래에서 봐도 예쁘고 어두운 밤 노란 조명 아래에서 봐도 은은하게 예쁩니다. 팔 부분 소매가 단정한 길이고 넥 라인이 V넥으로 목을 더 길고 얇게 보여줘요. 허리 뒤에 따로 벨 수 있는 끈은 허리 라인을 그때그때 조절해서 입을 수 있어요.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컬러와 아래 플레어의 핏감만으로도 예쁜 옷, 진주 기지로 단정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하늘거리는 느낌을 더해주는 쉬폰 머리끈. 아이유는 뮤비에서 검은색을 착용했지만 여름에 많은 흰색도 예뻐요. 가을에는 검은 구두를, 여름에는 흰 구두를 함께 해줍니다.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에요. 반편지는 3월에 나온 곡이지만 어쩐지 가을에도 자주 듣게 되지 않나요? 여섯 번째는 블라우스. 엄청 짧게 스쳐간 뮤비지만 아이유 브이로그에도 나와서 요에나에게 익숙한 블라우스예요. 이때 이 장면. 아이유는 이렇게 작은 레이스가 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기자기한 느낌? 이 블라우스는 몇 년 전에 제가 미리 샀었는데요. 뮤비를 보고 굉장히 기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주위 코디님이랑 안목이 비슷해진 느낌? 이렇게 제 블라우스는 여기 케이프 같은 장식이 더 붙어있어요. 끝단도 조금 더 자잘한 주름입니다. 저는 여기 브로치를 함께 해주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작지만 확실히 포인트가 되잖아요. 한창 20대 초반엔 이런 블라우스들을 많이 입고 다녔는데요. 자잘한 레이스와 작은 리본은 스커트에 최고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여기에 좋아하는 니삭스. 9월쯤에 가장 좋아하는 코디예요. 블라우스에 니삭스 코디. 여기에 스커트를 조금 더긴 롱스커트로 하고 힐을 신어주면
호텔 델루나의 장만열 사장님 코디로 느낌이 바뀝니다. 아이유 코디는 언제나 보는 맛이 있어요, 정말로. 일곱 번째는 아직도 좋아하는 효린의 민박. 이때 제일 유명했던 건 이 보라색 추리닝 세트죠? 근데 저는 아이유 셔츠가 너무 예뻐 보여서 비슷한 셔츠를 사려고 정말 노력했었습니다. 그리고 셔츠랑 같이 한 이거. 이거는 뭐 말할 게 있나요? 아이유 모자랑 붙이면 아직도 쭈루루 나오는 그 밀짚 모자입니다. 제가 원래 이런 보네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구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유 덕분에 이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런 남방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타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저는 똑같은 체크 셔츠여도 핑크, 노랑 이런 걸 좋아했는데 살짝 물이 빠진 하늘색도 그 나름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연청이랑 같이 하면 진짜 잘 어울려요. 이렇게 편하게 입는 것도 효린의 민박에서 너무너무 자연이랑 어우러져서 예뻐 보였어요. 짠! 편하게 입은 룩. 초가을에 제주도 여행을 간다면 이렇게 입는 게 가장 예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되게 편한데 흰색의 데님은 클래식하게 예쁘고 밀짚 모자는 포인트가 되니까 좋아요. 이 리본이 아이유 덕후들은 다들 그 좋아하는 코디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을 잘 살려줍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다들 뭔지 알죠? 밀짚 모자에 레이스로 통일감을 주고 싶다면 하늘 거니는 레이스가 달려있는 블라우스로 바꾸고 셔츠를 묶어 쌀쌀한 저녁에만 살짝 걸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셔츠는 효린의 민박 전에 손이 잘 안 갔는데 이제 잘 입습니다. 이런 마음도 다들 뭔지 알죠? 옛날엔 아이유의 엄청 꾸민 코디를 더 좋아했는데 이제는 아이유가 편한 옷을 좋아하는 걸 아니까 어떻게 입어도 예뻐 보이고 뭔지 알죠? 마지막은 앨범 자체가 다 좋았던 꽃갈피. 이름도 너무 예뻐요, 꽃갈피. 이 원피스는 나오자마자 엄청 찾아 헤맸었는데 보자마자 개인 소장용으로 구매했어요. 여기 이 영상을 엄청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거 생각난다. 분식집가 맨날 그 녹색 그릇. 떡볶이 그릇 같다고 한 그 원피스. 이 원피스도 나오자마자 입고 싶어서 엄청 찾아 헤맸는데 이런 초록색 원피스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찾아도 베개린 스퀘어 원피스여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했는데 마침 딱 올해에 나와줘서 정말 고마운 원피스. 이렇게 초록색 바탕에 흰색 꽃무늬가 꼭 토끼풀 같지 않나요? 아기자기하고. 저는 이렇게 V넥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유가 입었던 건 스퀘어넥인데요. 여름 원단 특성상 스퀘어넥은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쉽게 들뜨더라고요. 그래서 덜 들뜨는 V넥. 여기 이렇게 목 부분이 포인트예요. 랩 원피스가 아닌데 살짝 랩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길이가 조금 긴 편이라 키가 크신 분들이 입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160 기준 무릎 바로 위에요. 복고풍이라 익선동에 가장 잘 어울려요. 전체적으로 딱 초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의 분위기를 담은 듯한 원피스입니다. 흰색 신발과 가장 잘 어울리는 코디라고 생각해요. 가을이 된다면 두 번째에서 보여드렸던 꽈배기 가디건을 함께 입어줘도 좋아요. 또 저렇게 두꺼운 가디건에 원피스 입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럼 오늘의 리즈 클로젯, 아이유 클로젯은 여기서 끝! 10년간의 예쁜 스타일링들을 모으느라 저도 만들면서 참 재미있었어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언제나 예쁜 스타일링으로 보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아이유와 가주인님 모두 파이팅! 안녕!